뭐하니? 어? 유튜브 편집. 유튜브? 그거 한다고 또? 할 거는 다 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? 어.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다수가 장래희망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2위는 아이돌 가수, 3위는 선생님 순으로 차지했습니다. 그 현장 다들 하겠다고 난리는 난리예요. 아, 내 몸이 녹고 있어. 내 몸이 녹고 있다고. 내 몸이 녹고 있다고. 내 몸이 녹고 있어. 큰일이야. 아, 와, 올라프는 녹아내릴 거야. 빨리 냉장고로 들어가야 돼. 아, 아, 아. 이제 하다하다 별. 이제는 하다하다 냉장고까지 들어가는 거야?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고 뭐 그거 해서 다 된다 그러면 다들 그냥 쉽게 100만 유튜브 했겠다.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반응 좀 좋아.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? 내 영상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. 막 댓글 달고 그 몇 마디 들으려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야? 너 지금 몇 시간째 이거 하고 있는 거야, 대체? 하루에 대체 몇 시간이나 이거 하고 있는 거야? 아니,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다 하고 있는 건데. 숙제면은 공부가 다 끝나? 다 끝이야? 너 이제 중간고사 언제야? 고시야, 고! 그때 아주 봐, 성적 어떻게 나오나? 실례지만 알려드리면 언니도 좋을 것 같아서 DM 보내봐요. 저는 현재 여중에 다니고 있는 2학년 미키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할 시간에 유튜브에서 잘 찍는 꿀팁이나 보자 하고 우연히 언니 영상을 첫 번째로 봤는데요. 저랑 친구가 와 진짜 신박하다 해보자 하고 했더니 저희 모두 20점 정도 올랐어요. 진짜예요. 시험지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관심 받는 거 좋아해서 시험지 들고 유튜브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비키TV랑 비키뷰티도 잘 볼게요. 언니 최고예요. 제일 멋져요. 그냥 언니가 세계 최고 유튜버 했으면 좋겠어요. 세계 최고 유튜버. 그럼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세요. 히. 좋아.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유튜브를 정말 더 열심히 할 거야.